안녕하세요. 저 지금 연습실이에요. 회사이에요. 회사예요, 지금. 지금 연습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. 가기 전에 잠깐 라방 하려고 해서 켰어요. 전 지금 잠깐만, 전 지금 생얼이고요. 전 눈썹 없어서 저 지금 눈썹 없는데 예쁘게 봐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요즘 피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좋아졌어요. 오늘 피부과 갔다가 밥 먹고 연습실에서 연습실 와가지고 춤 연습하고 끝나고 방금 노래 연습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되게 충실한 하루였어요. 와, 잠깐만, 이거 보여줘도 되나? 내 얼굴 지금 진짜 진짜 생얼이에요. 생얼이에요. 오마이갓, 입술만 발랐어요. 그래서 지금 진짜 눈썹 없어요. 괜찮으시겠어요? 자, 우리 한번 질문 봐볼까요? 저는 라방하고 집에 갈 거예요. 오케이, 잠깐만. 오늘도 향수 추천 제가 약속했잖아요. 우리 라방 할 때마다 향수 하나씩. 오늘은 르라보. 이거 저번에 저 추천하지 않았어요? 아닌가? 네, 오늘의 향수. 여기 봐봐요. 여기 그 제 이름, 그러니까 약간 이거 그 약간 DIY 약간 그런 느낌, 약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제가 777 꽃꽃 했습니다. 저만의 향수.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. 이거 약간 무슨 냄새냐면, 잠깐만요. 이것도 약간 꽃향? 근데 저 꽃향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살짝 약간 달콤한 제 향수 중에 그나마 좀 달콤한 향수예요. 근데 이거 냄새 좋아요, 진짜. 후. 질문 한번 봐볼까요? Q&A. 오늘 뭐 먹었어? 저 그 피부가 끝나고 매니저 언니랑 같이 약간 건강식 먹었어요. 약간 그 저칼로리인 맛있는 음식 뭔지 알아요? 약간 그 약간 맛있는 샐러드 막 약간 그 약간 그 그래서 뭐 먹었지? 무슨 약간 그 저칼로리 누들이랑 요거트랑 커피 먹고 가지 토마토 스튜? 약간 그런 좀 건강한 거 먹었어요. 워터밤? 워터밤 재밌었어요, 생각보다. 아니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제가 막 가기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. 약간 살짝 긴장했다고. 근데 막상 갔는데 다들 핸드폰만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계속 사진 찍고 영상 찍었어요. 그래서 왜 물총 안 쏘는 거야? 왜 물총 안 쓰는 거야? 나 약간 실망이었어요, 여러분. 진짜 진심. 나는 약간 그 준비, 약간 그 들어가기 전에도 너무 긴장했어요. 그러니까 와, 어떡해 떨려 하는데 막상 갔는데 다들 그냥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실망이야. 다음에 또 가게 되면 그냥 막 해주세요. 원래 하던 대로.
생얼 더 예쁘다고?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저 이러고 무대 가도 돼요? 무대 해도 돼요? 뭐가 있지?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? 잠깐만, 저 진짜 지금 눈썹 없어서 괜찮은 건가? 저랑 3초만 사귀어 주실래요? 자기야, 네! 끝났어. 하트 만들기. 그럼 반쪽, 그 나머지 반쪽 해줘. 잘했어. 아니, 근데 이게 그 뭐 댓글 있잖아요. 이거 막 다 올라오는 거 아니네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몇 개만. 저는 약간 와와와와와 이럴 줄 알았는데 다는 안 보여요. 아, 저 내일 했어요. 저 오랜만에 네일 했어요. 원래 잘 안 하는데, 원래 그냥 맹손톱인데, 오늘 그냥 약간 삘 와서, 약간 그냥 누드톤에 큐비 붙였어요. 깔끔하게. 저는 약간 길게 붙이는 거 너무 불편해서. 네일, 자랑. 네. 또 뭐가 있지? 다들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? 아, 진짜 뭐 말해야 되지? 아니, 다들 궁금한 거 없어요? 없나 봐요. 어쩔 수 없지 뭐. 어쩔 수 없지. 아니, 근데 저 지금 너무 이 시간 너무 애매해요. 지금 제가 지금 퇴근하면 집에 가서 씻고 누우면 한 12시겠지? 아니면 12시 반. 근데 그 시간 딱 제가 안 졸리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할 거 생각해야 돼요. 근데 할 거 없어요. 그냥 집에 가서도 할 거 없는데. 아, 어떡해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12시 반에 누웠어. 그럼 약간 아, 이렇게 멍 때리다가 핸드폰 하다가 안 졸려. 약간 잠 잘 수 없어.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, 여러분. 뭐 하지?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할 수 있어요? 집에서 뭐 해, 보통? 그냥 뭐 핸드폰 하고 뭐가 있지?
여러분 아니면 여기로 올래요? SM 광야. 응? 주소 알지? 네? 에리온이 들어왔다고? 잠깐만, 에리온이 보여요? 안녕. 에리온이 들어왔어? 한번 볼래, 잠깐만. 어떻게 봐, 이거? 아니잖아, 거짓말쟁이. 안 들어왔잖아. 도 you speak Spanish? 아, 뭐였지? 아, Spanish 있는데? 그 뭐야? Te amo Spanish 맞아? Te amo 맞나? 아무튼 아무튼 저희 7월에 진짜 바빠요. 7월이랑 8월이랑 9월 바빠요. 8월에 저희 미주 투어 갈 거니까 계속 미국에 있을 거고, 두근두근. 네, 우리 드디어 이제 해외에서 해외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기대되네. 저희 지금 되게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. 방금 또 연습했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했겠죠? 그거를 그럼 생각해봐요, 뭔지. 지금은 너무 일러서 말해줄 수 없어. 아무튼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요.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이제 다 볼 수 있어요. 기대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. 아, 진짜 스포할 거 너무 많은데? 하고 싶어요. 사실 다 털어줄 수 있어요. 다 말해줄 수 있어요. 아, 근데 뭐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말하면 좀만 더 기다려줘요. 아, 진짜 다 말하고 싶어요. 저 여기서 한 10분 더 있으면 다 말해줄 것 같아서 무서워요.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어. 지금 매니저 언니가 안 돼요 라고 했어요. 언니 보고 있어요. 그럼 스포하지 않을게요. 제가 만약에 다 말하면 어떡해. 제가 만약에 다 말하면 그럼 어떡해. 생각해도 좀 흥분하네요. 하하하. 말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걱정 마세요. 네, 아무튼 그냥 잠깐 심심해서 켜봤어요. 이제 저는 퇴근해야 돼요. 그리고 매니저 언니도 퇴근시켜줘야 돼서. 다들 너무 고생 많아요 요즘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마 안녕. 오늘도 굿나잇. 안녕. 다음에 눈썹 그리고 올게요. 안녕. 안녕. 아, 근데 스포하고 싶은데. 스포하고 싶은데 진짜. 아, 아니야 됐어. 다음에 그러니까 천천히. 오케이.
오케이, 다음에 또 올게. 안녕. 잘 자용.